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그동안 이어지던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를 비롯해 구미 28, 포항 23도 등 23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낮겠고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내일부터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급대원 820명과 구급차, 아이스조끼 등을 확보하고 지난달 20일부터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홀로 사는 노인, 어린이,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폭염 관련 환자가 발생하면 11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압산 충원탑에서는 나라를 위해 몸바친 호국 영령의 넋을 비는 제16회 호국 영령 추모제와 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전 10시 40분에는 제6회 의병의 날 기념식과 향사제가 망우공원 안 임난호국 영남충의단에서 열립니다. 현충일인 오는 6일에는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리고 오는 11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는 호국대화 퍼레이드와 2016 달구벌 보훈문화제가 열립니다. 안동 시내 중심가에는 광재의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재는 널리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인데 병원장이었던 허동섭 원장이 실천했던 광재의 삶이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광재의원 허박사 허동섭 원장은 일제강점기 경북대 의대 전신인 대구의전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수련을 마쳤습니다. 해방되던 해 안동 도립병원 외과의로 부임했고 당시로선 상상하기 어렵던 위암 수술에 성공할 만큼 그의 의술은 뛰어났습니다. 해방 이듬해 그는 안동 시내 중심가에 광재의원을 열었고 70년대 중반 간암으로 쓰러져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투병 끝에 간암을 덜쳐낸 그는 85년부터 의술 대신에 장학사업이란 새로운 광재를 시작했습니다. 시가 40억 원이 넘는 광재의원 건물도 장학재단에 기증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입니다. 지난해까지 30년간 300여 명의 학생들이 그의 장학금으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살아계실 때부터 이렇게 뭐 이런 걸 한다는 걸 외부에 안 알리고요.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들어가신다고 외부는 전혀 안 알렸습니다. 건물 임대료는 장학금의 재원이 되지만 장학 재원을 위해 임대료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뭐 10년 전에 그 가격 그때도 제일 쌌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로 뭐 이건 임대라기보다가 저희를 그냥 살게 해주십니다. 예, 지난해 이맘때 백수를 맞았던 허 원장은 자녀들이 마련한 큰 호텔을 마다하고 굳이 이 세입자의 식당을 선택해서 조촐하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요즘은 또 호텔이나 이런 좋은 데도 많은데 저희 또 세입자분들을 항상 생각하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잘 돼서 나갔으면 좋겠다면서. 그는 두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100세. 그의 인생 100년을 관통해온 화두는 광재였습니다. 그의 첫 30년은 의사 공부였고 두 번째 30년은 의료 광재, 마지막 30년은 장학 광재였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 70년 삶에서 그가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간암으로 투병하던 10년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25일부터 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나 유가족은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의 진단 자료를 준비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으로 인정되면 생존자에게는 의료비를, 사망자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구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됩니다. 상담 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되고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가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늘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내일과 모레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